네, 아, 처음 보시죠, 저희 공연. 아까 보셨던 분들인가요? 한국 사람은 아닌가? 네, 아, 국적은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 네. 에콰도르라는 나라 아시죠? 어디 있어요? 네? 네, 어디요? 중남미? 네, 그 지구 반대편, 적도가 있는 나라, 에콰도르입니다. 네.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한국에서 가려면 비행기 타고 3일을 가야 돼요. 경유를 해서 3일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이제, 한국에 와서 가을까지 이제 공연을 하고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들이 가지고 온 악세사리나 음반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투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우리 동네에도, 이런 공원이나 이런 데서 이런 공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제 사전에 구청이나 시청 가서 허가를 받고요. 이렇게 공연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비행기표를 내고 에콰도르를 안 가셔도 됩니다. 외국을 안 가셔도 되고 월미도로 오시면 됩니다. 월미도. 그래서 지금 이 월미도가 지금 4일 동안 이 은하레일 개통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위에 이 기차 레일 있죠? 이게 내년 2016년 6월에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현미 씨가 또 무대에서 공연이 있고요. 저녁 9시에 해상에서 30분 동안 불꽃이 쏘아 올라준대요. 예. 어마어마하게 크게 방대하게 쏘아 올라준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저희 공연도 이제 한 40분 정도 공연을 할 겁니다. 저 밑으로 네. 내려가 저 밑에. 네. 40분 정도 공연을 하고 30분 저 배 타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 네. 40분 공연하고 30분 쉬고 이렇게 해서 한 11시까지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연하는 사람들은 물론 뭐 이 친구들이 가지고 온 뭐 액세서리도 많이 팔리면 좋겠지만 최고의 힘은 여러분들 박수 소리하고 함성이에요. 그죠? 음악하는 사람들은 박수 소리가 최고 힘입니다. 큰 박수 주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